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인도를 받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꽤 긴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인내를 갖고 꼭 이 9장의 말씀도 오늘 하루 중에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9장 20절부터 27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 내용까지 이 9장의 구조를 그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본문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1절부터 19절까지는 민족을 위한 사죄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20절부터 27절 이 후반부에는 70일의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70일의가 어떤 상징성을 갖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자기네 나라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예언할 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그 포로가 약 70년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이 다니엘이 이제는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포로가 끝나기 전에 민족의 사죄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절부터 20절 바로 이 70일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은 바로 그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참 익숙한 천사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이라고요. 가브리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이고요. 또 오늘 9장을 읽었지만 8장에도 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응답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20절부터 27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20절부터 23절이 앞부분인데요. 다니엘이 중보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의 목적과 예언의 성취의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에서 27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69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그 후에 지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일회 동안 활동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69일에 그리고 사탄이 대활약을 하는 한 일에 70일이겠죠. 이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한 일회, 70일회 중에 마지막 일회, 이 한 일회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천년 대환란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천년 대환란이 나와요. 바로 그때를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7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 그리고 8장에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 이런 것들을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 7장, 8장으로 이어져 오는 이 묵시들은 뭐냐면 대제국의 흥망사를 다루는,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흥망사를 다루는 묵시예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의 흥망사를 다루는 묵시예요.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와서 이 8장에서는 70일회로 선민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9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참 어려운, 묵시는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그거 해석하는 게 신학을 공부한 분들에도 어려운 것처럼 다니엘서도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20절부터 읽은 이 말씀에 그 선민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의 때가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멸망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멸망의 때가 다가올수록 신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피조물의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즉 환란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과 그 사탄 수하의 악한 세력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네 나라 빼앗기잖아요.
멸망을 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광분을 해요. 사탄과 그 수하의 세력들이 더 크게 광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이 광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이 되는 거죠.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의 그 핍박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가 주눅들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이겨내야죠.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무엇을 알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그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성도 자신이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세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꼭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세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세가 아니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인식하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말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의 압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 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피조물 땅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도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고 뭐 시대가 다르고 뭐 정치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가정 또 확대하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